그럼 거래량이랑 곧 이제 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그치. 거기가 오히려 천하제일단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천하제일단타. 안녕하세요. 뭐니? 오늘 짬뽕집에서 봤다는 댓글이 있더라고. 아, 아까 점심에 짬뽕 먹었는데. 아, 이제 슬슬 채널에 올라온다는 징조. 옛날에 그런 댓글 엄청 많았어. 어디? 기업은행에서 봤다. 그런 댓글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는 채널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 이제 그 신호로 보면 됩니다. 옛날에 여기에 우리가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어떤 여자분 두 분께서 과자 사다 주시고. 아, 그치. 그때 당시에 우리 여의도에서 모르는 사람 없었지.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 두 명이 알아봐 주신 게 전부였어. 아직도 보고 계시나요? 아니야, 딴 데 가셨을까? 다시 한번 노린다. 그 두 명. 그 두 명 볼 때까지. 그러면 저번에 했던 질문인데, 주가랑 거래량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은밀한 관계? 이 자식들. 은밀한 사이야? 오. 조심해야 돼. 안 친한 줄 알았는데. 응, 굉장히 친해. 조심해. 저희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챗GPT가 못 따라하게. 요즘 AI가 난리나네. 내 스크립트 못 따게. 이런 식으로 우리 페이크 넣어줘야 돼. AI가 우리 대체하면 어떡해. 우리 5분째 지금 은밀한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본론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주가랑 거래량. 어떻게 은밀한 관계죠? 사실 주가랑 이 거래량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많아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거래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이 끌려오는 이런 두 가지 상황?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거든. 그 옛날에 우리가 이 영화 작전 같은 데 보면은 자전거를 한다 그러잖아. 자기네가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량을 막 늘리고 편중성을 키운 다음에 예를 들면 검색식에 걸리게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 5% 빠진 종목을 검색식에 넣어놔. 걸리게끔 띵 하면은 진입하는 트레이더들이 있거든. 나도 이제 검색식을 옛날에 많이 켜놓고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진입하게끔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이 많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좀 어려운 거고 복잡한 거고. 그리고 거래량이 사실 갑자기 증가한다는 거는 특정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냥 주가가 올랐구나, 막 그 거래량이 많아졌구나 이 정도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거래량이 적으면은 일단 사고 팔기가 힘들어. 그래서 좋은 주식이 아닌 경우가 많지. 관심을 못 받는 주식인 거죠. 그치. 일단 소외주 형태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하향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내려오는 게 이제 보통 주가와 거래량이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오르거나 내릴 때는 항상 거래량을 충분히 동반하면서 내리고 올라야 추세가 이어지거든. 근데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라고 하면은 추세라고 보기 좀 힘들어. 예를 들면 30% 상한가가 올라가, 뭐 한 달치 거래량을 다 모아도 이 하루가 커. 네. 그러면은 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또 있어. 하락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예를 들면 장대 연봉이 크게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고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거래량이 크게 포함된다는 전제. 조정 때는 거래량이 주는 게 일반적인 정상 흐름이야. 그래서 잠깐 반등이 있을 수도 있어. 대신 반등을 할 때는 거래량이 죽으면서 반등하는 게 보통 올바르고, 숏을 때린다고 할 때.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반등의 거래량이 일어나면 안 돼. 이제 숏을 잡고 있으면 청산해야 될 타이밍이고,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해한다면.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마치 기법처럼 들리거든. 그니까 그런 거 같아. 이게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가지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면 복잡하다라고 하는 건데, 되게 단순한 기법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거래량 하나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 이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 하나로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어. 왜죠?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뭐 뉴스, 이벤트, 금리, 지지와 저항, 기업의 분식 회계, CEO 이슈, 뭐 M&A 이슈, 이런 많은 것들이 각각의 개별 종목은 다른 이슈로 적용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하나는 트레이딩 할 때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매우 좋은 지표지만, 그런 특정 이슈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만 이 거래량이라는 걸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추세를 잘 타기 위해서. 그러면 궁금한 게, 만약에 롱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거의 적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뒤에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보통 고점 징후라고 할 때는 상한가가
거의 보름 동안 네다섯 번 쳤어. 그럼 이제 슬슬 고점 지형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확 쏟아질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 시세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야 돼. 물론 재료에 따라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추세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그때는 매도하는 게 맞아. 보통 그런 날은 거래량이 엄청 활발하고 이미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다섯 번 친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엄청난 이슈를 몰고 다닌다는 거거든. 그럼 가면서 이게 시세가 계속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는 거야. 그럼 오늘 안 사는 애도 내일은 사는 거지. 오늘 상한가 아 근데 오늘 들어갈 걸, 오늘 들어갈 걸, 오늘 들어갈 걸. 첫날 들어간 사람이 있고 5일째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일째 들어간 사람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이제 폭포처럼 쏟아져. 그럼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져. 그 시세는 일단 그 주에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 그러고 나서 조정기를 거치고 뭐 오르는 주식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매도 타이밍은 그런 날을 잡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 기법처럼 여겨지는 것들. 근데 이거 자체 거래량만으로도 거래하기 사실 힘들어. 이것도 숙련이 있어야 돼.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그것만으로 거래한 사람은 본 적이 없고 일단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재료를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본인은 거래량만으로 한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뒤에서 보고 있으면 이미 재료를 파악해가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러 있고. 내가 말로써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중에 사례를 들어주면서 보여주면 좀 더 실감이 나긴 할 거야.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 한번 우리 녹화로 찍자 이런 얘기 요즘 하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보여주면은 재밌어 할 것 같아. 근데 아직 너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괜히 눈 돌아가. 형은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돈 많이 잃으면서. 근데 내가 너한테 항상 이거 비싸게 배운 거라고 하잖아. 돈 다 잃으면서 배운 거라니까. 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 매매일지 정도 보는 거? 근데 그런 매매일지 그런 거 안 써있지. 추세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안 써있어. 내가 오늘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샀고 그 정도밖에 없어. 이게 돈을 내가 진짜로 너무 많이 잃으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이 배운 것들이거든. 근데도 난 이게 이것만으로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돈을 잃어봤으니까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에 확신하잖아. 일단 주식시장 100%는 없잖아요. 그치 100%라고 여기는 순간 바로 지하실 끌려간다고 보면 돼.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전날 계획된 매매 말고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실패하지. 그게 그렇게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치 나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강해서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거래량 보고 갑자기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엔 있었어. 초짜 땐 그냥 테마주. 너도 미국 주식 최근에 이제 막 할 때 거래량 많은 종목 뜨잖아. 아 그거 인기 종목 700% 같죠. 그치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참여하는 거지. 변동성이 많은 종목은 곧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고 더 많아질 또 징조가 있는 거지. 근데 나도 초심자 때 그랬어. 근데 어느 정도 초심자 때가 아닐 때 거래량을 보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재료의 초입?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어. 그 제작사 주식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어 나한테. 그러면 보통 그 다음날 그 관련 주식들은 이제 시가부터 높게 시작하거든. 막 20%로 시작할 때도 있고 10몇%로 시작할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오늘 거기서 선화제의 단타대회가 열리는구나. 그럼 선수들 입장해야지. 나도 이제 마우스 한번 닦아내고 이제 거기서 아마추어와 이제 프로들의 차이가 나타나고 변동성 파트인가요? 그럼 즐거워. 온갖 그 욕망들이 숫자 안에서 오락내락하고 그러고 좀 한 11시 되면 이제 다들 점심 먹으러 가자 이러고 잠깐 숨 죽이고 거기서 점심 안 먹는 애들 혼나지 또. 밥 안 먹고 이제 또 온갖 판마다 다 깨려고 하는 애들은 분봉으로 막 트레이딩 하고 있어. 그래 이제 선수들은 11시 되면 이제 좀 쉬고 1시에 다시 돌아와서 방향성 찾고 보통 그렇다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거래량 자체라기보다는 이슈를 잘 파악하는 것도 다 그런 거야. 챗GPT가 시장의 이슈네. 기사가 뭐 36개 써있네. 신문사에서 36개 달았네. 근데 그 뒤에 뭐 로봇주는 한 10개 신문사에서밖에 안 달았네. 그럼 챗GPT 관련주가 더 세다, 더 이슈구나. 이제 재료의 크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럼 거래량이랑 곧 이제 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그치 거기가 오히려 천하제일 단타 대회 가능성이 높은 거지. 천하제일 단타 대회. 나도 무술 열심히 배워서 꼭 참여하고 싶어. 너무 끼고 싶지. 대회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재밌어 보여. 너무 매력적이에요. 동강 천하제일 단타 대회 나중에 한번 할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와 네이밍이 정말 대단하죠. 네. 그거 찍을 생각하고 대회 열 생각하니까 흥분되지 않나? 동네 PC만 하나 빌리지. PC방 사장님 놀라겠어요. 놀라지. 애들 다 검색식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개 이야기다. 우리 그때 처음 만난 게 런던이었나요? 맞아. 주식한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치. 근데 아 이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이구나를 언제 느꼈냐면 한국에 컴퓨터로 입금하는데 그 키보드 속도가 아 그 키패드 치는 속도 보지 않고 치는데 맞아 맞아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때 딱 아 이 사람 천하제일 단타대 1등 출신이구나.
형 거래할 때 막 내가 자고 있는 경우가 아, 많았잖아.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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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계속 뜨니까. 맞아. 그 소리 들으면 되게. 맞아. 어, 가슴 찌는 소리야. 맞아. 한 틱에 막 2-300만원씩 맞아 왔다 갔다 하니까 여튼 이거 오늘 갑자기 천하제일 단타를 왜 하니까 좀 생각났어. 그러면 만약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소외당하는 거잖아요. 거래해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거래량 없는 종목은 그 매수가 매도가 그 간격의 스프레드라고 하거든. 뭐 10,100원이 있고 보통 10,200원이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바로 10,300원 매도자가 10,300원에 걸어놓는 거야.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두껍다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아니 비어있다. 매수자 매도자가 워낙 적으니까 서로 합의점이 안 맞고 있는 거지. 사람이 많으면 합의점이 빨리 맞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래비용이 많이 비싸지지. 10,100원에 내가 매수했는데 다시 10,100원에 팔고 싶어. 근데 누가 9,900원에 호가를 대놨어. 거기에도 밖에 팔 수 없는 거야. 혹은 만 원에 팔 수도 있는데 만 원에 대놓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다 보니 난 처음에 거래량 없는 종목을 거래 안 하긴 하는데 일단 수량을 모으는데 불리하고 그리고 팔면 내려가. 매도가 매도를 이끌거든. 그래서 소형주들 할 때는 크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몇 억만 들어가도 체결창에 뭐 몇만 주만 던져도 따라서 던지는 애들이 많아. 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어. 놀라서. 어머 진짜로. 진짜라니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어,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무더더기 이제 매도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더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효과가 두꺼울 때 한 번에 쏟아서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살살살살 팔아야 돼. 안 놀라게. 5억치인데 한 2만 주로 들고 있어. 2천 주씩. 10번으로 쪼개 던지는 경우는 가장 뭐 모험적인 거고. 그래서 옛날에 X형 있잖아. X형이랑 나도 포지션 한번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둘이 합쳐서 막 100억 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호가가 영향을 주니까 형이랑 나랑 얘기하면서 파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어. 이제 그거 형 거냐 이러면서 이제 나 놀랐다. 그럼 결론은 일단 거래량이 그만큼 없으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기가 되게 힘든 거네요. 팔기 힘들어. 그리고 거래량 웬만하면 안 하는 거죠. 거래량 없는 종목에서는 트레이딩 배우기도 힘들고 혼자서 섀도우복싱 한다고 하잖아. 거기 천하제일 단타에 안 열렸는데 혼자 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너무 슬픈 거거든. 일단 돈을 잃어도 천하제일인 곳에 가서 놀아야지. 잃어서 배우는 것도 없고 교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서 하는 거는 가장 비추천. 그리고 항상 시장의 중심에서 거래하라는 거 되게 좋은 교훈이거든.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거는 사람들의 이목에 끄는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은 변동성을 배우기에 좋고 거래 자체라는 행위를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역량을 늘리기에 좋은 수단이지. 물론 도박적인 행위 자체로 하는 거는 조심스러워 해야지. 알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지지와 저항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지지와 저항도 엄청 중요하죠. 많이 얘기하던데 엄청 중요하지.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 지지와 저항, 신고가 신저가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그 안에서 연결되는 다른 개념들 디테일들. 사실 거래량도 지지와 저항이랑 얘기하면서 다음번에 더 얘기할 때 부분들이 많이 있어. 기본적 분석에서도 거래량을 얘기할 파트가 있고 거래량은 기본적 분석을 얘기하면서도 같이 얘기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엮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지지와 저항이랑 아 맞다 투자의 부정 목표? 아 맞아 맞아. 네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청와대 단타도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어 너무 재밌었어. 막 상상돼가지고 되게 재밌었어. 그 다음에 거래랑 관심 없을 것 같고 단타대회 열어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단타대회 하시면 참여하실 건가요? 네, 참여하고 싶은 사람 많을 듯. 재밌을 것 같아. 네. 예선 탈락하신 분들은 그 손실의 방으로 오실 준비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 거고요. 안녕.